안녕하십니까. 준희연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보는 알고리즘 13번째 시간으로 회의실 배정 문제와 어, 탐욕법, 그리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어, BOJ, 백준 온라인 젖지 1931번 회의실 배정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어, 한 개의 회의실이 있는데, n 개의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의실 사용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 최대한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최대한 많은, 즉, 최적화 문제이고, 최적, 최대 값을 찾는 문제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어지는 게, si, 회의의 시작 시간과 fi, 회의의 종료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s가 a, 1에서 an까지 n개의 회의가 주어지고 이렇게 si, sf, 즉 a1에 대해서 어, 시작 시간이 1시고 어, 종료 시간이 4시고 시작 시간이 3시고 종료 시간이 5시고 0, 0시에서 그러니까 12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 자 이렇게 이제 회의 시간이 쭉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라는 게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의표를 이렇게 한번 A1에서 A11까지 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열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 자 이렇게 어, A1과 A4와 A8과 A11을 이렇게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겹치는 구간에 있으면 어, 이 회의하고 이 회의는 A3과 A4는 같이 개최할 수는 없죠. 회의실, 회실을 하나니까 A1과 A2도 같이 개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겹치지 않는 이런 회의의 개수가 최대 몇 개냐를 묻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답은 A1, A4, A8, A12입니다. 물론, 이렇게 A2, A4, A9, A12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지만, 역시 최대값은 4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단순 무식하게 브루트 포스하게 풀려면 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회의 시간이 겹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S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구해서 서로 겹치지 않는 게 어, 최대 몇 개인지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조합 최적화 문제가 되고 이 최적값은 집합 크기의 최적값이 되는데 최적해는 해당하는 부분집합이 될 거고요. 그러나 이 S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 카운팅하려면 이의 n승계가 됩니다. 해이가 포함 개할수 있거나 개할수 없거나 개할수 있거나 개할수 없거나 개할수 있거나 개할수 없거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경우의 수가 이렇게 n 계가 있다고 보면 이의 n승계가 되버리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익스 i a 절하죠. 그러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죠. n이 조금만 커지면 회의 개수가 한천 개만 되면 이 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리고 최대를 개최하려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재기적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데 이 재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게 사실 조금 까다롭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sij 를 회의 i가 종료한 후에 시작하고, 회의 i가 이렇게 개최가 됐다면, 어, 회의 j가 시작하기 전에 aj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개최가 된다면, 요 중간에 개최되는 회의 집합을 sij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cij는 뭐가 되냐면, 이 sij의 최적값. 즉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hi 에서 hj까지 개치할수 있는 최대 회의 크기의 값, 즉 ai가 있고 aj가 있으면 이 어, 구간에서 개치할수 있는 회의의 최대값이 우리가 cij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기관계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cij는 어떤 k에 대해서 어, 이 c 회의 AI가 있고 회의 AJ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어떤 k 어떤 AK가 있는데 이 K가 이 AI하고 AJ하고 안 겹치면 되겠죠. 그죠? <laughs> 자, 그러면은 이 AK하고 안 겹치는 회의의 가운데 있는 이 비용은 최대 값은 CIK가 되겠죠. 그리고 AK하고 AJ하고 안 겹치는 최대 비용은 AKJ가 되겠죠. CKJ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들하고 얘들 안 겹치는 놈하고 안 겹치는 놈하고 얘도 개체할 수니까 AK는 안 겹치니까 개체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고그 관계를 표현하면 CIJ가 CIK 더하기 CKJ 플러스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AK로 개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기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sij가 공집합이면 음, 그러니까 ai하고 aj가 있는데 이 사이에 캐치할 수 있는 회의가 없어요. 그러면 어, cij는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캐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k가 여러 개 있으면 즉 ai가 있고 어, aj가 있으니까 i+1, ai+1에서 어, j-1까지 우리가 다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ak들의 집합에서 더하기 1한 거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이 cij 값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기식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 재기함수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분할해서 정복하기, 즉 재기함수를 어, 그대로 이용하는 디바이드 앤 캉크를 하면 어,

자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정복하기는 풀면 안 되겠다 어. 그래서 동적계획법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옵티멀 서버스트럭치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 이거를 재기적으로 풀어보면 앞에 우리 재기식에서 시간 복잡도가 ON 3승에 나올 거라는 걸알수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자 모든 i, j에 대해서 모든 i, 모든 j에 대해서 얘가 1부터 n까지 얘가 1부터 n까지 맥스를 다이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k가 i 플러스 1에서 j 마이너스 1까지 뚫아야 되니까 삼중 포르포즈그죠 그러면 베타 오브 n의 3승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laughs>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적 계획법을 적용하면 대충 o 음, n 3승 정도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어, 이때, 그리디 어프로치, 탐욕법을 적용하면 ON 시간, 즉, 선행 시간에 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리디한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어, 최적 부분 구조 중에서 이 탐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최적 부분 구조를 우리가 어, 밝혀내야 됩니다. 자, 어, 이 부분 문제를 우리가 선택을 할때최적해를 찾지 않고 다 탐색해 보지 않고 이최적해에 넣을 수 있는 한 개의 회의를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탐욕적 부분 최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먼저 전체리가 필요하죠. 회의 종료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회의를 정렬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F1, F2, Fn이 이렇게 크거나 같은 관계가 있다. 지금 아까 사실은 이 입력 문제 입력에서 그렇게 정렬되어서 주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A1의 종료 시간, A2, A3, A4, 이제 F, F죠, F1, 2, 3, 4, 5, 6, 7, 8, 9, 10, 11. 회의 시간이 먼저 종료되는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안안좋지면 우리가 정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정렬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회의 종료 시간으로 우리가 정렬 이미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회의가 겹치지 않는다는 거는 음 원래는 이제 어떤 sk는 자, f, sk와 fk가 있으면, 이 ai보다 크야 되니까, fi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sj보다 작거나 같다. 요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이 ak가, 어이 sij의 원소가 된다라는 이제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 이미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두 회의 ai, AJ에 대해서, FI가 FJ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미 이제 끝나는 시간은, 음, AJ, AI가 먼저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SJ가 FI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겹치지 않다, 않는다. 그러니까 정렬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교할 어, 대상을 하나 줄였죠. 그죠? 이것만 이제 비교해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탐욕법으로. 자, 먼저, 회의 종료 시간의 오름 차선으로 회의가 정렬되어 있다. 이 S에 이렇게, 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렬이 되어 있다면, 자, 우리가 처음에 F라는 이게 솔루션이라고 치면, F라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으로 두고, 자, 이 F 집합이 끝나는 종료, 이 F 집합의 모든 회의가 끝나는 종료 시간을 F, F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0이죠. 그죠?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 탐욕적인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S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회의 AK를 선택하는데, 가장 먼저 끝나는 회의를 선택하는 방법은 뭐죠? 이미 오른 차선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K를 1번부터 2번부터 n 번까지다 이렇게 한 번씩 선택해 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 가능한지, 피저블한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F가 있으면, 이 F 집합이 있으면, 이 f 집합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F f라고 하면 이 ff가 <laughs> 어떤 ak를 추가할 수 있으려면 이 ak의 s 시작 시간이 이 ff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나? 요 그래서 이 f를 추가할 수 있다면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f를 추가하면 되죠. 그죠? 이 f에다가 어, ak를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적해를 다 판단했는지 확인해보고 어, 종료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원소를 다 탐색해야지 최대값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다 탐색했으면 종료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탐욕법입니다. 그죠? 그리디하게 선택을 하고 실행 가능하면 추가를 하고 그 해답을 찾았으면 종료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n 값과 s 값, f 값을 이렇게 쭉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 s, i, f, i 값을 쭉 이렇게 입력을 받고 selection을 호출하고 최대값과 그 최대값의 솔루션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데,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selection nsf 하면. 처음에 이 S는 공집합에서 출발하죠. 공집합에서 출발해서 종료 시간이 0일 때, 어, 만약에 이 1번 회의부터 n번 회의까지를 k로 두면, 요 종료 시간보다 요 종료 시간보다 sk가 작거나 어, 같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S에다가 어, 요 k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으로 추가된 요 AK의 피니시 타임, 종료 시간이 이제 최종 종료 시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AK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 S를 리턴했으면 요 S의 크기가, 이 S 솔루션 S의 크기가 최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대 값을 이루는 최적회 회의 어, 스케줄이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데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셀렉션 이렇게 그리드 어프로치로 구현한 글을 어, 1번 입력. 자, 11개의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살펴본 11개의 회의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셀 어, selection.2.py. 그서 1번 입력을 하면 자, 4 맥스 값이 4하고 1 4 81, 1이렇게 어, 4개의 회의를 개최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봤는거하 동일하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겁니다. 14, 82, 1 4, 8, 12. 그죠? 12, 아, 요게 5입니다. 회의가 11까지 있죠. 어, 그리고 <laughs> 만약에 이제 이 입력에서 8개만 가지고 탐색을 해보면 1, 4, 8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요런 회의에 대해서 10에서 20, 20에서 30은 개최할 수 있지만 12하고 20은 양쪽이 걸치기 때문에 요런 입력에 대해서는 2, 2가 나오고 1번 회의, 그리고 3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어, 그리디 어프로치로 풀었는데, 이 그리드 어, 어프로치로 우리가 어, 이 문제를 풀어도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법으로 풀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실 사용 비용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회의의 개최할 때 비용이 최대화되는 회의 스케줄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N개 회의가 주어지는데 이렇게 SI하고 F5, 어, 스타트 타임과 피니치 타임을 주는데 이렇게 코스트 아이가 주어진다면 얘는 회실 사용하는데 1원 내고, 얘는 2원 내고, 얘는 8원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원 내고, 2원 내고, 7원 내고, 8, 3원 내고. 자, 그러면 은 아까 우리가 찾았던 A14811이었죠. 자, 1다기, 4다기, 8다기, 11하면 어, 총 6원, 어, 7원을 벌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 A3과 A, A9는 양립 가능하죠. 그러면 비용이 13이 되는 거죠. 두 개를 양립 가능한데, 0에서 6이고, 0에서 6이고, 얘는 8에서 10이잖아요. 그죠? 8에서 10이니까 양립 가능하잖아요. 요두 개를 개체하면은 얘가 비용이 17이 돼요. 17원을. 비용을 최대하라 화 그러면은, 개수를 최대하라 화 그러면 아까 1, 4, 8, 11이었는데, 비용을 최대하라 화 그러면 이두 개인 경우도 가 최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리디어 프로치는풀수 없는 문제.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백트래킹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욕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탐욕법은 반드시 이 그리디한 셀렉션이 그리디한 셀렉션이 최적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디 오 프로지를 풀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나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탐욕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액티비티 셀렉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활동 선택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회의실 배정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